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빌리시에서 중심 타운에서 약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티빌리시 힐이라는 골프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촬영한 이 시간은 2월 초순입니다. 티빌리시가 2월 초순만 해도 18도, 영상 18도씩 올라가는 아주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봄이 왔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이상기후로 인해서 너무나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3월 20일, 이 녹음을 하고 있는 3월 20, 19일은 지금 3월 11일서부터 눈이 계속 내려서 현재 뭐 티빌리시 전역이 다 눈이고, 한겨울보다 더 추운 계절입니다. 조지아의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은 3월 19일 현재 850명 미만으로 1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때는 조지아가 2만 5천 명 이상 1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전 세계 1위를 했던 적이 많았었고, 그렇게 한 2만 5천 명씩 한 20일 이상,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한 60만 명 이상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의 인구가 약 390만 명이 안 되고 한국은 뭐 5천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한 15배 정도 인구가 많은데 2만 5천 명씩 한 20일 이상 진행이 되다가 1만 5천 명대로 떨어졌고, 그리고 또 그게 또한 10일 이상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1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현재 이 3월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3,000명대였다가 1,500명대였다가 현재 지금 계속 1,0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인구 380만 명 중에서 160만 명 가량이 코로나에 확진됐고요. 130만 명 가량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자,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 이런 거 따지면 거의 인구 대비 90% 이상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거나 또는 백신을 맞았거나. 저 역시도 2월 초에 뭐 검사는 안 했지만 아마 코로나에 걸렸지 않았나. 저희 둘째 딸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아마 다 오미크론에 다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이틀가량 몸이 너무 정말 아팠었고요. 한 보름가량은 진짜 입에 입맛을 못 느끼는 정도로 아파서 뭐 혼자 물론 이제 제 방에서 격리를 하다시피 지냈었지만, 아마 그 코로나 테스트를 했으면 그 당시에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이 가는 길은, 루스탑이라는, 티빌리시에서 약 40분 가면 대규모 자동차, 중고 자동차 시장이 있는 길에서 저희가 이제 우회전을 해서, 지금 가는 길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뭐 사실 늘 이제 차가 밀리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 그 조지아 전역에 무인 카메라 속도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70km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딱지를 아주 많이 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0km 넘으면 바로 그냥 문자 메시지로 속도 위반을 했다고 보내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면 20% 할인을 해줍니다. 제가 여기를 가면서 딱지를 좀몇 편을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 초순, 제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한국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후배들이 방문해서, 제가 이제 손님들 오셨을 때 골프장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뭐 거의 제가 이제 골프장을 가진 않았습니다. 제 이제 골프 시작한 지는 1991년도서부터 이제 골프를 쳤으니까 어느덧 30년이 넘었고, 한국에서 2008년도까지, 그러니까 2000 조지아에 오기 전 2008년까지 이제 골프를 쳤었는데, 조지아에 온 이후로는 뭐 전혀 이제 뭐 골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한뭐 13년 이상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후배들 이제 꼭그 골프장 한번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골프장을 가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티빌리시 힐이라는 골프장은 현재 골프 하우스 를 비롯해서 분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끝판에 골프하우스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빌리시 힐 골프장은요,
전체 18홀로 되어 있습니다. 18홀. 아, 그리고 유럽 골프장 중에 100대 골프장에 속해 있고요. 아, 그리고 그린피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18홀 기준으로 해서 그린피는 약한 100불 가량 합니다. 100불. 아, 그리고 뭐 카트는 여기 주로 2인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를 렌트한다든지, 그러니까 골프채, 골프클럽, 그 다음에 카트, 그 다음에 그린피 다 합쳐서 약한 150불 정도 가량이 듭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를 방문해서 투어를 골프를 치실 경우에. 근데 이제 회원제 같은 경우에 1년 회원제는 1000불이 좀 넘습니다. 1000불 조금 넘으면 그린피는 다 면제입니다. 물론 이제 카트라든지 또뭐 버기라 그러죠. 버기 또는 트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걸할 때는 다돈 추가적으로 내지만 그린피 경우는 면제입니다. 그래서 약첫 번째 홀에 한 3,700 나리, 그러니까 약천뭐한 100불, 100, 1,200불, 물론 환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해가 약한뭐한 1,500불. 그다음에 그린피서부터 모든 면제가 약 3,000불 정도 합니다. 1년 회원이. 그래서 1년 회원 예를 들어서 가입했다. 그럼 내가 한 3,000불 정도를 내면 1년 동안 카트서부터 시작해서 골프클럽을 제외한 모든 여긴 또 캐디가 없습니다. 캐디. 그래서 본인이 가방을 메고 골프채를 메고 투어를 할 경우, 그러니까 골프를 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해서 나인온한 분 골프를 쳤었고, 제가 한국에서 골프를 쳤을 때는 핸디가 뭐 4에서 한6 정도를 났었는데, 한 14년 만에 골프를 치니까 뭐 전혀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대신 뭐 그래도 하여튼 뭐 골프를 좀 쳤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마르네올리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에, 왼쪽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평야들이 있고, 오른쪽 편에 티빌리시 힐이라는 이제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조지아에는 이게 지금 가는 게 티빌리시 힐이 18홀. 그다음에 카츄레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카케티라는 와인 주산지로 가는 지역에, 티빌리시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 가면 나인홀이 있습니다. 나인홀. 예전에는 이제 그 나인홀밖에 없어서 주로 나인홀에서 골프들을 많이 쳤었는데, 한국 분들 오시면 이제 골프를 많이 치시니까요. 현재는 그게 이제 18홀로 증축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골프장이 현재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나인홀 골프장이 티빌리시 중심지에서 뭐한 10분 거리 정도 산악 지역에 지금 현재 골프장과 골프텔을 현재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지금쯤 오픈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픈이 지연되고 있어서 향후 조지아에는 이제 3개의 골프장이 생길 예정입니다. 나인홀 2개, 그다음에 18홀 하나, 그리고 이제 18홀이 이제 나인홀이 다시 이제 18홀로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이제 국경,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를 가는 길에서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는 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뭐 전혀 뭐 골프를 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골프를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골프에 대한 문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코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제 3월 달에 1년 회원 계약을 해서 약한뭐한 1000불 좀 넘는 금액으로 하고, 뭐 골프클럽도 새롭게 장만하고, 그래서 거의 뭐한 14년 만에 골프를 연습하고 있는데, 아이고, 골프 쳐보니까 뭐 예전에 뭐 핸디 4, 6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고, 이거 보기 플레이도 못할 정도로 골프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해서 바로 이제 티빌리시 힐 이제 골프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현재는 이제 리모델링 중이고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뭐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데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코스는 아기자기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 약한뭐전 길이가 한6,500 정도 되는데, 이제 블랙티 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골드티, 실버티, 화이트티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골드티에서 하면 한 6,500m 정도 됩니다. 그 모든 그 골프장 세팅은 미터로 돼 있고요. 그리고
러프가 많습니다. 이제 해저드는 없습니다, 여기. 아, 그 대신 이제 러프가 많고요. 러프에 들어가면 아주 공 나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정교한 골프를 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게임이 재미있는, 아, 그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빌리시 힐 골프장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제 조지아의 모든 이제 분위기는 코로나는 이제 종식된 분위기입니다. 아직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문의가 오시는데 조지아는 PCR 테스트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없고 그래서 한국에서 백신 2회 접종자는 무조건 들어와서 다 여행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백신 접종을 안 했을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뭐 백신 맞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그래서 뭐 백신 패스도 없어졌고 모든 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만 마스크가 의무고 야외에서도 의무 아니고요. 이제 아주 자유롭게 여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티빌리시 힐 이제 골프 코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기 이제 해저드가 없다 그랬는데요. 아, 이제 해저드는 없습니다. 아, 그 대신 여기는 러프라든지, 그러니까 OB는 없습니다. T 이제 개념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벌타 개념으로 했을 때 OB는 없고 러프가 깊다든지 이런 데는 이제 해저드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벌타 드롭이 되겠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레드 마크, 레드 기둥이 있는, 빨간 기둥이 있는 데에는 대부분 이제 해저드 처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물은 없지만 해저드 처리를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OB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프에 들어가면 이제 공을 찾아서 쳐야 되는데, 이 러프가 여름 되면 워낙 깊어서 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골프장 주차장이고 이제 골프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이게 이제 전경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뭐 저건 이제 클럽하우스는 아니고 저기서 이제 계산을 해서 여기서 이제 채도 빌리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고요. 여기 이제 샵 타고 계산하는 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빌려주는 채는 캘러웨이 이제 캘러웨이 채가 있고 이제 왼쪽이 이제 클럽하우스처럼 이제 커피나 차 요거 이제 수동으로 이동되는 여기 이제 전기 카트, 여기 이제 대부분은 2인용입니다. 그래서 18홀을 도시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치시나 사실은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당일로 이렇게 방문, 그러니까 여행 오셔서 하신다 그러면 그냥 뭐 종일 치셔도 가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이제 드라이빙 레인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서 이제 공을 빼는데 공간 연습봉을 같은 경우는 시간제가 아니고 한국 같은 대부분 시간제인데 여기는 이제 20개 공이 약 한 4라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 정도 합니다. 1,600원 정도. 그래서 20개에 1,600원 정도 치고요. 그래서 이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샌드위 벙커샷 연습하는데 어프로치 하는데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후배들 같이 뭐 이제 18홀은 돌진 않았었고 9홀을 한번 쳤는데 나름 재밌습니다. 골프장 이 물론 이제 9홀은 이제 내려가고 그 다음 이제 아웃하는 9홀은 이제 올라오는 그래서 전체적인 18홀로 구성되어 있고요. 골프장 자체는 아기자기하고 아주 재밌어서 특히 이제 우리 윤 박사님이랑 장 대표님 덕분에 14년 만에 골프 치나 봐. 이제 카트는 타시면 페어웨이가 그린 주변까지 페어웨이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기 킬은 일부만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들은 다 이제 페어웨이로 들어가서 직접 끌고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용 이제 끌고 다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로 끌고 다닐 수도 있고, 전기로 끌고 다닐 수도 있고요. 아주 뭐 구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홀에서, 저희가 이제 쳤던 이제 장면인데, 제가 이제 다시금 요즘 이제 골프 연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요 18월 전체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주 그냥 3월 11일서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요즘 뭐 벙커야, 감을 너 있네, 좀 벙커. 잡아보려다 이제 낼 감을 것다 같기도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카트를 안 타시고 그냥 백을 메고도 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을 끌고서도 골프를 칠수 있습니다. 굿샷. 저 트빌리시 힐은 전체 말씀드렸듯이 18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여기 이제 와서 뭐 골프를 치신다 그러면 뭐 렌트를 해서 치셔도 되고 또 이제 자기 클럽을 가지고 와서 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트빌리시 주택들 단지들이 보이고요. 제가 이제 가격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캡처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요 장면은 요저 조지아 트빌리시 힐 아파트를 지금 저희가 주택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이런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 영상입니다. 자, 함께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Actually, I wasn't working when this project started. I just joined the team in January 2021. I'm a professional project manager with 20 years of experience in various international and local projects. And all of them are linked with the development of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bilisi Hills is one of the biggest development projects in Georgia. The total area is about 320 hectares. It's developed stage by stage. At this moment, the golf club is under operation. A few sectors like a C sector and I sector are under development for the private houses as well as for the residential buildings. You can reach Tbilisi Hills like within 15-20 minutes from the city center, but at the same time it's outside of the city boundaries with the nice and pleasant views with its own microclimate. Beautiful place indeed. Typical day starts with the 20-minute toolbox talks with the site managers, just checking what's in the plans, what's left over from the previous day to be sure that everyone knows what to do, how to do, and their activities are well coordinated. And then I'm doing office work, a couple of hours, planning, communication with the contractors, vendors, and the team. Then again, a site walk before lunch to check what's going on. Second part of the day is mostly paperwork. And of course, the end of the day is again a site walk and inspection what was done. Office building where we are here right now is the so-called SDH1 semi-detached house, which was converted into an office space for the Tbilisi Hills team. The idea was that the entire team will be under one roof, will be more close to each other, and me personally, I'm spending a lot of time for communication. We are very much tied to a commercial team, to a finance team, and within the construction company, we have a separate team for architecture and design. Our team is mostly involved in infrastructure projects like roads,
power supply networks and water and sewage and stuff like that. All that 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w areas. Construction of the residential buildings, but we are less involved in construction of the private houses, as they belong to the private landlords and they are managing the construction themselves. We are just fully supporting them in their projects. Sorry. I don't know, it's real. So we are standing now in front of AB1 residential building, which is the 4th floor building, 27 apartments. It's fully completed according to European standards. We are just doing some minor finishing works in the building. And at this moment, we are doing surrounding area as well. So here we'll have some green stuff and a walkways, parking area in front of the building. And of course, everything will be covered with the asphalt and stones on the walkways. Next to it, this building, we are starting with the AB2. Residential building equal to this one. So we will have a nice block with the two similar buildings and the four semi-detached houses in front with excellent views on Tbilisi from one side, and on another we have a marvelous view to the monastery. During the construction we are using the best materials available on the market, and a lot of them are delivered especially for this project from the European Union. We are trying to be as green as possible in our projects and taking care about the impact on the climate and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this is one of our main targets and goals, to keep this project very, very green and have a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as soon as the second building will be finished, all this conceptual idea of the green surrounding will be continued naturally. And after completion of these projects, we will move to the next sector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bilisi Hills project. We'll have a lunch and then I'll show you the private property and surroundings for Tbilisi Hills. Because this is the one of the few places in Tbilisi where you can get a nice European food. Nicely done, tasty, always different. Pretty long menu and seasonal changes. So I strongly recommend to everyone. Actually, this is the first building finished, designed and built by Tbilisi Hills. We have a number of projects that we are offering to our potential clients. When you are purchasing the land, we are ready to offer you the ready design for the house, and we are also capable and ready to build this house for you. This wonderful terrace with a swimming pool and spectacular views, giving you a feeling of enormous peace and calm of staying in Tbilisi Hills. This is another finished and fully completed and furnished project by Tbilisi Hills. At this moment, there are around 20 private houses under construction, and another dozen are upcoming very soon.
So we're expecting that within next 1 year, there will be a lot of people living here and permanently enjoying such a nice views and peaceful situation in Tbilisi Hills. The most of the lands in Tbilisi Hills, they are oriented to Tbilisi city view. Another part is oriented to the monastery view and the more rural landscapes. So there is a big choice for you. You have seen the most of my day. Now the only thing has left is my first golf lesson. Let's go and see. I really enjoyed. It's interesting. It's a very fresh experience. What I did not expect from the golf. And yeah, I think I'll try to go a little farther with my experience with the golf play. Tbilisi Hills, really a lot of people, employees from the staff are playing golf. It is better for their work because here and there everything is connected with the golf, the real estate, the restaurant. David, I don't know what he's doing anymore in the office, going all that dust over there, all that mud on his shoes. I think he's gotta change the clothes and join the team at the golf. That's what I think. I think he's doing really well for the beginner. The first few shots are very, very good. I don't know, this is not an easy sport. Thanks for joining my working day. See you in Tbilisi Hills.